게임주의 실적 발표, 지금 나와 있는 게임들이 얼마나 팬덤을 유지하고 있는가, 또 앞으로 어떤 신작이 나오는가, 여기에 그동안은 주목했었다면 또 이번 실적 시즌에는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 게임주의 기업의 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들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넷마블 실적도 오늘 주목해보겠습니다. 오늘 그렇다면 오늘 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를 전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5월 부분 공매도 재개 또 만기일까지 보내고 금요일장입니다. 오늘장은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십니까? 네, 뭐 오늘은 뭐 후반에 조금 뭐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소폭 하락 전망하고 있습니다. 예, 시장이 약세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주십니다. 하락 출발한 이후에 장이 더 밀릴 수도 있다는 점 전망을 해주셨는데요. 이렇게 약세장 분위기로 예상하시는 근거들 확인해 볼게요. 네, 우선은 최근 들어서 뭐 수급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. 지금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도가 한 6조가 넘었거든요. 굉장히 좀 많이 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매도를 이 개인들이 다 받고 있는 그런 장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미국 시장 좋지 않고 뭐 전일 같은 경우 사실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이 사실 장중에 좀 밀리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졌고요. 기술주들 좀 좋지 않았었고 이 지금 물가 상승에 따른 그런 부담감들이 이 미국 시장을 조정하는 요인이었는데요. 물가 상승 뭐 일시적인 부분이다.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사실은 조금은 빈약한 그런 상황들입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이 강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장 초반에는 뭐 이 조금 반짝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뒤로 가면서는 역시 이 상승보다는 조금 하락 쪽으로 무게감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. 지금 외국인 중심으로 이 대량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의 종목들 위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.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보다도 삼성전자, 하이닉스 이 상위 종목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이 좀 빠른 속도로 이 매도를 해서 이 현금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본다라면은 사실은 뭐 큰 폭의 조정보다는 좀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번 주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주간 기준 어제까지 매도 금액이 무려 6조 원에 달합니다. 5조 9,386억 원 유가증권 시장이고요. 코스닥에서도 4,300억 원을 팔았습니다. 역시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도세 나타내면서 지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부진한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. 인플레이션 우려감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 우려감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지 전략 제시해 주시죠. 네,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좋게 보면은 그만큼 빠르게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요.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반도체로 인해서 촉발되면서 중고차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죠.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약 30% 이상, 30% 정도 높게 나오는 그런 굉장히 부담스러운 물가 상승률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은 입시적인 요인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만큼 빠르게 경기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률, 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전체적인 방향이 지금 위 상방으로 가고 있는 이런 방향들이 좀 크게 그렸을 때 하방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쉽진 않아 보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 가능성, 이 조정이 뭐 길게 갈 가능성은 현저히 좀 낮아 보입니다. 그리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특히 국내 시클리컬 업종들 대부분이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실적 호조 섹터 위주로 이 투자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 섹터들은 좀 수요가 늘어나는 이 소비가 늘어나는 쪽으로 이 공급보다는 소비가 늘어나는 쪽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선 수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. 철강도 중국에서 공급이 줄은 것도 있지만 글로벌리하게 철강 수요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클리컬 중에서는 조선과 철강 그리고 이 국내 소비 그 실질적인 소비에 관련되는 소비재 섹터들 그중에서는 뭐 최근에 뭐 가장 많이 매출 늘어나고 있는 섹터죠. 백화점 그리고 화장품 섹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조정의 기간은 다소 길어질 수도 있을까요? 아니요.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아 보입니다. 조정이 뭐
뭐 5거래일 안에는 뭐 사실은 길게 봤을 때도 5거래일이고요. 뭐 금일이나 네. 2일 정도면 그 다음 주 초반 정도면은 사실은 조정이 끝날 가능성이 훨씬 좀 높아 보이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크게 추세적인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좀 분할해서 실적 좋아지는 섹터들 좀 분할해서 담으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의견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